실전 영어 의지에서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4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또한 this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그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Was done, 이루어졌습니다. Three times, 세 번이나. And 그리고는 오, 그 모든 것이 were drawn up, 끌려 올라갔어요. Again, 다시 into heaven, 하늘 위로. And 그리고는 behold, 보니, immediately, 바로 그 즉시,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 끝난 즉시죠. 별 유도 부사네요. 월 왔습니다. 뚜리민 세 사람이 얼레디 이미 와 있었어요. 컴와 있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영어로 식으로는. 그러나 우리 한글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니까 세 사람이 왔습니다. 언터 더 하우스 그 집으로 그 집에 아이 내가 베드로죠. 묵었던 그 집이죠. 그들은 센트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From 시자랴, 가이사랴로부터 온 틈이 나, 즉 베드로에게. And 그때 더 스프릿 성령이 베이드 명령했습니다. 미 나로 하여금 고 가라고 위댐 그들과 함께. Nothing doubting. 의심하지 말고. 실제 여기서, nothing doubting은 의심할 것을 아무것도 갖지 않고 라고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 not가 사실상 일종의 동사처럼 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볼수 있죠. Moreover, 거기에 these six brethren, 이 여섯 명의 형제들이 accompanied, 동반했습니다. 미, 나, 즉 베드로와. And 그리고 위 우리가 일곱 명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entered, 들어갔어요. into the man's house, 한 사람의 집에, 즉 보냄을 한 보낸 그 사람이죠. And 그때 그가 그 보낸 그 사람이죠. Should 보여주었어요. Us 우리에게 how 어떻게 그가 had seen 보았는지 on angel 천사를 in his house 그의 집에서. Which 그 천사는 이게 후하고 같은 거죠. Stood 서서 said 말했다는 거예요. Unto him 그 보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send 보내라 mean 사람을 두 좆바 요빠로 and 그리고 call for 찾아라 Simon 시몬이라는 사람을 whose surname 그의 별명은 is Peter 베드로다 반석이란 뜻이죠. Who 그가 이게 베드로죠. 헤어 말해줄 것이다. 뒤 너에게 월즈 어떤 말인가를 열바이 그것에 의해서 도 너와 and all thy house 너희 온 집안이 shall be saved 구원을 받게 될그 말이죠. and 그리하여 as 뭐뭐 했을 때 아이 내가 begin 시작했을 때 to speak 말하기를 the Holy Ghost 성령이 회어 임하셨어요 on them 그들에게 as 마치 on us 우리에게 at the beginning 처음에 임했던 것처럼 then 그때서야 remembered 기억했습니다 아이 베드로죠 the word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of the Lord 주의 말씀을
How 어떻게 that he 그가 주님이 said 말씀하셨던 요 say의 목적어가 that죠. 어떤 말씀이냐면 John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indeed 바로 baptized 침례 세례를 주었는데 with water 물로 but 그러나 이 너희는 shall be baptized 세례 침례를 받게 이거는 수동태니까 받게 될 것이다 with the Holy Ghost 성령에 의해서 All as much 그리하여 된 그때 as 뭐처럼 가드 하나님께서 개입을 주셨는데 됨 그들에게 더 like gift 똑같은 선물을 as 뭐처럼 he 하나님께서 did 하신 것처럼 unto us 우리에게 who 그가 누구냐면 believed on 믿은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what 무엇이기에 I 내가 that 바로 I 내가 could withstand 거절할 수 있느냐 God 하나님을 when 뭐뭐 했을 때야 they 그 제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heard 들었을 때 these things 베드로의 변명을 they 그들이 heard 갖게 되었어요 their peace 그들 안정을 갖게 되었다네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그들이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겠죠 and 또한 glorified 영광을 돌렸어요 God 하나님께 saying 그러면서 말하기를 된 그때 해서 하셨으니 God 하나님께서 어서 또한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요 has granted 이렇게 되는 거죠 허락하셨으니 repentance 회개를 unto life 생명에 이르게 하는 now 이제 they 그들이 어떤 그들이냐면 요 위치가 이 후와 같은 거죠 월 scattered 흩어진 abroad 널리 of the persecution 그 박해로 인해서 그 박해가 어떤 박해냐면 arose 일어난 그 박해죠 about Stephen 바로 스테반 집사가 traveled 여행을 하게 된 as far as Venice Venice와 Cyprus Cyprus와 Antioch 등지에 preaching 전파하면서 the world 그 말씀을 to none and 누군가에게 but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unto the Jews only 유대인 뿐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and 그리하여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 were 이었어요 mean of Cyprus Cyprus와 and Cyrene의 사람들이었는데 which 그들이 뭐뭐 했을 때 they 그들이 were come 도달했을 때 to Antioch 안디옥에 요 데이가 이게 주어죠. 아, 요 위치 이게 후죠. 이게 주어죠. 스펙크 말했습니다. Unto the Grecians 헬라 사람들에게 preaching 전달하면서 the Lord Jesus 주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and 또한 the hand of the Lord 주의 손이 was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and 그리하여 a great number 큰 무리가 believed 믿게 되었어요. and 그리고는 turn으로 되돌아왔어요. unto the Lord 주님께 then 그러자 tidings 소식이 of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에 대한 소식이죠. came
다다랐어요. Until the ears, 그 귀에, of the church, 그 교회의 귀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which was 있었던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니까 본부의 교회에 전달이 된 거죠. And 그러자, they,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Sent forth, 내보냈어요. Barnabas, 바나바를. That, 그, 즉, 그, 발라바죠. Should go, 가라고. As far, 그것만큼 멀리니까, as Antioch만큼 멀리니까, 안디옥까지 가라. 라고 보냄을 받은 거죠. Who, 그가, when 뭐뭐 했을 때, he, 발라바가 came, 도달했을 때, and had seen, 도달해서 이제 보았어요.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을. 그랬을 때, 이후, 여기가 이제 주어죠. 요게 발라바죠. was glad, 기뻐했어요. And 그리고는 exalted, 격려했습니다. them all, 그들 모두를. that, 바로 with purpose, 목적으로 of heart, 마음의 원하는 것이죠. they, 그들이 would cleave, 바싹 다가가기를 unto the Lord, 주님께. For, 왜냐하면 he, 발라바는 was a good man,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And 또한 full of the Holy Ghost, 성령이 충만하고 and the faith,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And 그리하여 much people, 많은 사람들이 was added, 늘어났습니다. unto the Lord,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죠. Then 그때서 departed, 떠났어요. 바나바가 to 탈수스로. For 무엇하러 그 탈수스 쪽으로 갔느냐면 seek, 만나기 위해서. So 사울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발라바의 최대 업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장본인이죠. And 또한 when 뭐뭐 했을 때 그가 발라바가 had found, 발견했을 때 him, 사울을. He, 발라바는 brought, 데리고 갔어요. him, 사울을 또 엔티오크, 안디옥에. And 그리하여 it came to pass,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요 이트가 데트죠. 데트 이하가 일어난 거죠. 호열, 1년 내내 그들이 assembled, 모였어요.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모였다는 거죠. with the church, 교회에. And 그리고는 taught, 가르쳤습니다. much people, 많은 사람들을. And 그리하여 the disciples, 제자들이 were called, 불리우게 되었어요. 요 제자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열두 제자, 이런 제자가 아닙니다. 불리웠어요. 뭐라고? Christian, 크리스도교인이다라고. First, 맨 처음으로 in Antioch, 안디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거죠. And 그리하여 in these days,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came, 왔어요. prophet, 한 선지자가 from Jerusalem, 예루살렘으로부터 unto Antioch, 안디옥에 도달한 거죠. And 그리하여 대열 유도부사네요. stood up, 일어섰습니다. One of them, 그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들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named 누구냐면 아가보스, 아가바라는 사람이었어요. And 그러면서 signified, 일종의 그 증표를,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한 증표를 대면서 that 어떤 그 증표를
제시했느냐면 이 that 이하죠. 이걸 유도부사네요. should be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great loss 큰 가뭄이 throughout all the world 온 세상에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영토죠. which 그것은 이 큰 가뭄이죠. came to pass 일어날 것인데 in the days 그 시대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면 뭐 Claudius Caesar 클라디오스 황제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Then 그리하여 the disciples 그 제자들 이 제자들 열두 제자가 아니고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Every man 모든 성도들이 according to 뭐를 따라서 his ability 그들의 각각 능력에 따라서 요게 주어져 determined 결정했어요. to send 보내기로 뭐를 보내느냐 relief 자선 기금을 unto the brethren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냐면 이게 위치가 후죠. 바로 dwelt 거주하고 있는 주디아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한 거죠. 이 실제 이 가뭄이 온 땅이라고 했지만 실제 직격탄을 맞은 데가 이제 주디아 땅, 즉 예루살렘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이제 구호 또 기금을 보내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액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